네, 저는 이번 신학 캠프의 부약과 위기라는 강의를 나누었던 김근주입니다. 오랜만에 이 느헤미야 신학 캠프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누었던 것이 구약과 신약을 각각 예로 들면서 가령 우리 구약 성경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뭐 다루고 있는 내용이야 굉장히 오래전에 창조 때부터의 일이지만 지금과 같은 구약 성경이 언제 형성되었을까 할때 바벨론 포로 사건 그리고 포로기 이후라는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구약 성경 같은 이런 책이 형성되었다 뭐 이런 걸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신약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 어떤 신학적인 고민과 묵상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뭐 그럼 이들에게 어떻게 하지? 회의를 통해 할례를 요구하지 않기로 뭐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 15장 중심으로 나누면서 이 중요한 원칙 역시 상황에서 비롯되어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누고 싶었던 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현실을 해석하고 변화시키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꽤 많은 경우에 구약이 형성되는 거나 이주 1세기 첫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나 그들이 놓이게 된 상황, 그 상황에 대한 대응, 이런 과정 속에 주어진 성경을 형성하거나 재해석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겼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변화되는 세상, 변화되는 현실 상황에 대해서 납득하고 배우고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뭐 더군다나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가 꽤 많은 변화를 지난 몇 년간에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잘 납득하고 파악하는 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하고도 연결된 참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40대들이 가장 많이 보았다라는 게 아무래도 느헤미야가 40대 이상의 분들에게 좀더뭐 설득력 있는 기관인가 보다 싶은 것이 있고요. 뭐 전혀 나쁠 것은 없고 다만 20대와 30대들과 좀더 호흡이 나누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들 또 의견으로는 강의 시간이 좀 짧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이건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렇다고 뭐 강의로만 가득 채울 수도 없고 사실 일방적 강의도 강의지만 강의에 대해서 나누고 질의응답하고 또 청중들의 의견을 듣고 뭐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늘 우리의 여건이 강의 시간 모자라 허덕, 질의응답도 시간 모자라 허덕,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해결하자면 훨씬 더긴 강의 시간, 훨씬 더긴 질의응답 시간, 뭐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꼭 저는 그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뭐 사실 질의응답은 단지 강의한 선생들에게 질문한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우들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뭘 생각하고 느꼈는가, 그 질문들을 통해 또 선생들이 배우고 유념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질의응답 시간의 확장 같은 걸 통해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과 좀더 호흡을 같이 할지가 앞으로 저는 더 힘써야 되는 방향이다 싶습니다. 느헤미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뭐 대형교회나 큰 자본을 끼고 시작한 기관이 아니라 전적으로 만원 후원, 뭐 이런 후원자들 덕분에 지난 10여 년을 존속할 수 있었던 기관입니다. 후원자가 없다라는 건 느헤미야가 우리 사회와 교회에 필요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문 닫아야 되는 것이 맞을 거다 싶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관심은 느헤미야의 존속과 뭐 직결되어 있는 일인 거고 뭐 우리도 오늘 돌아보게 되는 점이다. 앞으로도 느헤미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기탄 없이 의견들을 제시하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처음 시작할 때 40대 초 겁나 젊었더랬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나이가 솔찬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나이 들어갑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뭐 성숙하고 깊어져 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들면서 둔하고 모집스럽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둔하고 홍고집스럽고 구태의연하지 않도록 느헤미야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채찍질, 이거 비유입니다. 정말 때리면 안 되고, 채찍질 해주셔서 의견들을 나누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저런 방편으로 방식으로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예. 최고. 제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이유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경제력이나 지도자의 부재, 군사력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 불순종으로 보는 시선이 옳은 걸까요? 지금은 정교 분리가 너무 당연하다 싶은데 구약의 시선으로 보면 오히려 정교를 함께 다루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정치와 신앙을 하나로 묶어보는 관점을 우리도 가지고 가야 하나요? 뭐 이 질문들도 역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다 싶습니다. 첫 번째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경제력이나 지도자의 부재, 군사력으로 보지 않고 순종, 불순종으로 보는 게 타당하냐? 이건 뭐 저는 시각일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신앙은 제 삶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 살지만 예수 믿고 좀 마음 별로 평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을수록 내 삶이라는 게 꼬인다 싶은 생각이 겁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 종교를 가지는 거 저는 안 해도 되겠다. 마음의 평화가 목적이라면 굳이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저는 평화로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저한테 신앙은 진리입니다. 제가 충분히 따르지는 못하지만 뭐 그 점에서 제가 현실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면 저한테는 신앙일 것 같지는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경제력만으로 평가하는 것 제가 그래서 이것만으로 평가해야 돼 딴 건 다 틀려야 돼 전혀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경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제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의 기준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순종 불순종도 우리 구약에 보면 뭐 단적인 예가 두 번째 질문하고 연관되지만 제가 강의 안에 소작딱 지나갔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신하로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겁나 이 꿈을 꾸잖아요. 교만하게 잘난 체 하다가 하나님께 박살날 거다 이런 꿈을 꿨고 이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 다니엘이 권면할 때 교만 때문에 임금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라면 하나님께 겸손하십시오. 당신이 임금된 게 당신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마음을 낮추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니엘은 교만하지 마 이 자식아 이렇게 권면해야 될 맥락에서 그러니 임금님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장구할 겁니다. 즉 하나님께 잘난 체 하지 말고 마음을 낮춰요. 이 다니엘서 4장의 결론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만이 온 땅의 왕이시구나 그가 그 뜻대로 높이고 낮추시구나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다니엘은 막상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이고 낮추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 겸손하세요 라고 권면해야 될 자리에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즉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방왕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가리 숙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라. 전 이게 하나님께 순종의 세속적인 표현이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 대통령 위에 기도할 때 대통령 보고 예수 믿으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사회적인 약자들의 삶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하는 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의 내용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거를 종교 분리라고 해야 될지 종교 일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표현들을 세큘러한 말로 세속적인 말로 어떻게든 표현해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교회 가게 되는 날을 한편으로 기도하고 예수 믿는 날을 기도하겠지만 동시에 우리 성령의 역사라는 게 한정적인 성령이 맨날 내 마음속의 역사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기 전 성령에 대한 너무 좁은 이해다 싶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마침내 노예해방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침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거 다 저는 성령의 역사일 겁니다. 성령이 예수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생각한다면 저는 근본적으로는 종교분리라는 게 우리한테 말이 되는 소린가 싶은 것이 있죠. 문제는 무속 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판단하는 것 이야말로 어리석은 종교일치 행태다. 대통령 평가할 때 종교 이야기 꺼내지 마라 싶습니다.